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한 주간 활동 사항을 전해드리는 국회 내 지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포괄 임금 계약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포괄 임금제는 기본 임금과 수당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 합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각종 수당 등을 일정액으로 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일정액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 임금 계약을 금지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시간을 기록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지난 10일 은평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추석 명절 합동 차례를 지냈습니다. 김 의원은 어르신들이 여생을 편안히 잘 보내실 수 있도록 국가정책을 잘 만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 지난 11일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오물풍선 살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통일부에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또 탈북민의 정착 지원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